한편 축제 개막일인 오늘 한인사회에서는 매우 의미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한인축제를 창시한 김진형 박사의 공로를 기리는 김진형 광장 현판식이 마련됐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범원 교차로에 또 한 명의 한인을 기리는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주인공은 김진형 박사로 LA 한인타운 형성을 이끌어내고 한인축제를 창시하는 등 40여 년 동안 그가 보여준 공로와 헌신에 보내는 찬사입니다. 거리에다가 우리 한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이 나라가 정말 노력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판식 직전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기념식장에는 김진형 박사를 축하하기 위해 로컬 정계 인사와 한인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김진형 박사가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그와의 인연을 비롯해 한인 사회의 의미까지 다양하게 짚어냈습니다. He has always represented the Korean people, the Koreatown area well. He is a treasure in the entire city of Los Angeles. It's his work of making sure that the Korean American voice was heard in our governments, in our community, and that we, and I say we, I think I'm Korean, and that the Korean Americans are at the table when we make decisions about this wonderful city of Los Angeles. We celebrate here in the Korean community, in Koreatown, and an intersection that will forever be a special place to be remembered in honor of Dr. Gene Kim. 이미 알려진 것처럼 김진형 박사는 1972년 당시 5만 명 정도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한인타운 형성을 시작했으며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을 필두로 한인 축제와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자취 중에서. 제가 그 코리아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그 빈손으로 뛰어다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한인 사회와 함께하며 걸어온 40년. 여든을 훌쩍 넘긴 김 박사는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하고 노력해 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남기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